금요시사계의 우리 강철 이빨이라고 하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님, 최강 디펜스 코너. 우리 이름을 지었어요. 최강 디펜스 코너라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강철 이빨, 최강 디펜스. 이거 막 아니, 말도 센데요. 아니, 부담됩니다. 좀 부담되지만. 네. 솔직히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네. 자, 우선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이나 뭐 내지는 조정훈 시대전환은 뭐 예, 정의당이나 다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중요한 건데 민주당 이탈표 아니겠습니까? 거의 30표. 아,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물론 투표 때문에 갈렸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민주당 당원들이 그러지 말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끝까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자, 총평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제 사태야 뭐 너무 많이 보고 들으셨으니까 제가 그거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여파와 또 이 운명인데 저는 이거 정말 제 솔직한 말씀. 네,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솔직하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솔직 토크.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상태냐가 의심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네. 아니, 이게 저기 총선 준비라는 게 이제 만약에 경쟁자가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네. 에너지의 80% 이상을 거기 쏟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내부의 80%를 쏟는 양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싸워요? 대표만 향해서? 글쎄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 그 옛날에 탄핵 당시가 떠오르는데 그때 어제까지 동지였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좀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네.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은 대선을 같이 치러놓고 이상하게 인수위 때부터 심사가 틀어져가지고 뭔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탄핵되는데 맨 앞줄에 서 계시더라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봤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참 얘기하자면 또 입이 더러워지는데 그런데 그 뭐라고 할까 일종의 어떤 예우가 부족해서 그랬나 또는 저 노 대통령 스타일이 너무 뻣뻣해서 그랬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한다는 게 불만이었어요. 왜 튀냐? 네. 또 뭐 혼자 깨끗하냐? 뭐 꼭 이런 식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정적인 앙금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스타일도 비슷해요. 이재명 대표 스타일도. 그러니까 노무현,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네, 나와요. 비슷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때 어떤 거 저기 균열이 생기는 게 지금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잘못 탄핵했다가 오히려 총선에서 그랬죠. 열린 우리 당이 아주 대약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동영 그때 당대표의 노인 비하 발언만 아니었으면은 170석까지도 가능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거기서 조금 줄었지만 어쨌든 과반수. 그래가지고 그 모든 탄핵의 역풍을 극복하고 다시 더 강한 어떤 체질이 강한 당으로 거듭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그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와중에서 내부 분열을 딛고 일어섰다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지금의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은 더 처절해야 된다. 더 절망해야 된다. 그래야 혁신이 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아주 뭐 진짜 쓰레기통에서 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어떤 그 결기 있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그런 면에서 아주 기득권을 파격적으로 내려놓는 자기 성찰 혁신을 하는 자세를 보이면 총선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자칫해서 이제 뭐 내부 갈등으로 이게 이제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정확히 한동훈 시나리오거든요. 아, 한동훈 장관이 원래 이런 걸 아니 지금 왜 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왜 냈겠습니까? 이런 상황 노리고 낸 건데. 그렇죠. 부결이 되면 방탄, 가결이 되면 내부 분열. 이렇게 해서 꽃놀이패. 네.
이 판에 아주 고약한 프레임에 민주당이 지금 말려든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민주당의 이 표결의 가결 부결을 떠나가지고 민주당의 지금 본성, 본질과 관련이 있는데 이 당은 지금 50% 이상이 지방질이에요. 문제는 제거해야 덩치는 커요. 비계 덩어리를 제거해야 돼요? 덩치는 큰데 왜 정의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살도 발라내가지고 뼈다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긴 정반대요. 네, 네. 여기는 50% 이상이 비계살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의 그 3대 요구 조건은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왜 단식하는가 할 때 그때 항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항전이라 항쟁, 그랬어요. 예. 그러면 항쟁에 맞는 전략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표가 단식을 했으면 네. 그거는 나가 싸우라고 단식한 거거든. 네. 자기가 먼저 몸을 내놓을 테니 니들이 여러분들 같이 나가 싸웁시다. 그러면은 그 앞에 항쟁 본부를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야당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하고 어떤 그 연대와 협력 네. 그다음에 우리 항쟁의 길로 나가야 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전부 그 저기 대표의 단식에 대한 건강 걱정 그다음에 옆에 와서 눈도장 사진 찍기 그다음에 뒷줄에 앉아서 며칠 동조단식 이게 싸움의 전부라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애꿎은 대표 단식만 있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저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진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 저 항쟁의 결기를 보이고 대표께서 단식하시는데 우리가 나가 싸우자. 이렇게 1열, 2열, 3열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부 대표 뒤에 가서 쓰더라고.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싸움의 내용이 빈곤해지면서 저기 그 결국은 뭐 국민의힘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또 뭐 잡범 취급한다 뭐 이런 게 싸움의 주 내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도 다 그런 게 나갔어. 어떻게 하면은 저기 이번에 이 어떤 모처럼 마련된 대표의 단식을 통해 가지고 모아진 결기를 그렇죠. 저들의 취약한 지점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기 이제는 국민과 함께 저 선동 소리인가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끝장을 보고 허리를 부러뜨려 보자.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좀 모아 가지고 전투력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계살로 모아졌다. 이게 그러는 끝머리에 22일째 단식하던 시점에서 국회 표결이 붙었는데 네네. 아무런 결기도 없고 내가 보니까 경각심이 없던 게 예전에 그 체포동의안 그 부결시킬 때하고 사실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제기하는 질문은 네. 이래서 총선 치르겠냐 이걸 묻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민주당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크게 결심하고 목숨을 사실 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왜 단식하냐 이렇게 비웃는 웃음이 처음에 이제 많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선명해요. 뭐냐면 나는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탄압하고 이런 거 내가 맞서겠다 내 목숨을 걸고 맞서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어쨌든 민주당 당원이나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사실 검찰 때문에 지금 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같이 움직여서 봐라 우리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도 결기를 보여주겠다 항의하겠다 항거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와중에도 지역구 가서 표밥 관리해야지. 자기네 그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유력자 만나야지. 그냥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오로지. 예. 네. 근데 이게 내년 총선까지 간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 서초동으로 몰려가든가. 그렇죠. 차라리 그래야지 원칙적으로는. 예. 그래가지고 끝장을 보자고 하든가. 검사들하고 예. 싸우든지. 뭘 하든가. 근데 네. 아무런 항쟁이 없었어요. 아무런 투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조금 이제 전략 검토를 해보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힘드시겠지만은 저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는 단식을 멈추시고 회복해서 저기 검찰하고 끝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여차하면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내가 실존적 투쟁을 감행할 때다. 이런 어떤 그 국면 전환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DJ가 그 청주교도소에서 단식 투쟁도 하고 그때 사형 선고 받아서 네. 그랬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이제 미국 망명의 길로 바꾸면서 실존적 투쟁의 그 양상으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83년 이제 그 저기 뭐냐 4년에 귀국을 하는데 그때 저기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네. 7명가량이 김대중 저, 예, 그땐 총재였나 뭐 하여튼 망명객을 동행해 줍니다. 네, 맞아요. 그 김포공항에 안기부 의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그 못 잡아갔어요. 딱 그래서. 입국하면은 바로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네. 미국 의원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감동이 있었죠. 맞아요. 물론 그 뒤로 연금도 됐지만은 네. 그러고 나서 저기 막 연금이 풀리고 망월동에 가서 DJ가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그 망월동을 처음 가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 광주 5.18 이후로 못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하염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네. 거기에서 진짜 100년에 한번 나올까만한 명연설이 나왔어요. 뭐가 우리가 만드는 나라. 아. 그래서 저기 뭐냐. 이 민주주의가 강하고 번영된 나라. 네. 이 영령 앞에서 제가 약속한다 이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투쟁을 갖다가 우리는 실존적 투쟁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거는 나의 존재의 투쟁이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위대한 정신은 그런 어떤 정신력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런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건 네. 뭐냐 하면은 이건 지금 민주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의 위기입니다. 국민이 이제 그 생존의 나락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떤 민주당을 초월해서 어떤 시민과 국민과 함께 네. 저기 이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퇴행 그다음에 민생의 추락을 온몸으로 내가 막아보겠다. 네. 당장 하면서 윤석열한테 저기 귀국하는 즉시 나를 만나 단판을 짓자 말이야. 네. 그리고 쳐들어가는 듯한 오히려 무슨, 예, 이런 게 이제 실존적 투쟁이고 여차하면 감옥에서도 싸우겠다. 그렇죠. 이제 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법원의 구속영장 심리가 또 하나의 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계속 언제까지 이런 논리에 끌려다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법리적, 전략적 투쟁을 넘어서 네. 실존적 단계로 이렇게 투쟁의 국면을 바꿔줘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존재를 물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존재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밝히면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저는 이제부터는 점잖게 뭐 소극적으로 투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식을 멈추시고 대신에 민주당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메시지를 내십시오. 우선 탈당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입당으로 나를 응원해 주세요. 이 폭거에 싸울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나를 안 만나지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검찰이 날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달라. 나를 위해서 같이 한번 힘을 모아달라라고 외친 다음에 실제 영장실질심사 같은 거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는 한 축에서 움직여주고 본인이 가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안이 제대로 된 사안인지 니네들이 한번 판단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실제 내부적으로 부실하게 보여주고 영장을 쳐서 구속돼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아무리 현 정권에 뭐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해서 맞서 싸우는 게 나는 맞다고 보고 지금 이 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렇다. 너네들이 나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이걸 오히려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실존적 투쟁이라는 거 이거를 진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있기까지 뭔가 딜이 왔다거나 협상이 왔다거나 뭔가 의원들이 치사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행동한 사람들 이름을 낱낱이 오히려 밝혀주는 것도 필요해. 지금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소통, 통합 이런 것보다도 나에게 배신한 사람, 우리 지지자들을
억울하게 만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혀내서 오히려 잘라내야 돼요. 썩은 살을 도려내고 환불의 부위를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 오히려 알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맞아요, 내부 그거지 네. 역시 주적이 있고 주된 전장에서 내가 원하는 판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은 한동훈이 만든 판에서 싸웠어요. 네.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에서 민주당이 큰 상처를 입은 거고 네. 이게 지금 저기 뭐냐 민주당이 내홍이 겪기를 유도하는 게 한동훈 기획 시나리오니까 네. 우리가 그 장단을 다 맞춰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바로 판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이제부터. 네. 그 저기 손자병법의 선승구전. 네. 그러니까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기는 판에서 싸우는 게 위대한 장수예요. 이겨놓고 싸운다. 네. 그러지 싸워봐야 이기는 거는 그거는 무능한 장수고 승률 50% 이하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아, 이순신 장군이 왜 23전 23승이야? 아, 간단해요. 질 것 같으면 무조건 안 싸웠어요. 아, 그래요? 그거 능력이 정찰 능력이었어요. 네. 항상 정보전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유리한 판이 아니다. 내가 잘하는 곳, 내가 물기를 잘하는 곳. 이러면은 불리한 전력으로도 역전할 수 있는 곳. 그러다가 네. 이제 명랑해전에서는 물론 천운이었다 이렇게 또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문제는 확실히 내가 이긴다는 그. 저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 의지와 네. 확신을 갖고서 항상 그렇죠. 싸웠거든요. 스스로 확신해야죠. 반면에 원균은 7000도까지 가서 지도 참수당하고 조선 수군이 개 고생했잖아요. 그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냐면 이기는 싸움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싸움. 뭐 홍범도, 박정훈,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확실한 국정농단이 있고 양평고속도로에서 보듯이 뭔가 이게 저기 뭐냐 국정을 농단한 확실한 주범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싸움들을 가지고 싸우셔야 되고 검찰은 실존적 투쟁이다. 이제는 구속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의 존재를 네, 건 싸움이다. 네. 이렇게 하되 이제 이 저기 국정농단 세력을 응징하겠다나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세적으로 싸워야지. 맞아요. 이게 저기 뭐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대북 선거 다 수세적인 싸움이야. 네. 공격해 들어오는 거 막기가 바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게 소극적으로 해서 안 돼. 더 이상. 이 싸움은 잘해봤자 본전이 경우 본전이에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싸움이야. 네. 그거는 방어 영역인데 공격 영역에서 싸우셔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기선을 못 잡으면 내년 대선 뭐 총선 안 되는 거라고. 이제 뭐 더 이상 물러설 게 어디 있고 더 이상 겁내게 뭐가 있어요. 그냥 끝까지 싸우고 만약에 정말 이게 부당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혼자서 못 싸웁니다. 같이 싸워야 돼요.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런 국정농단의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라. 그리고 모든 사안을 이제 특검으로 가겠다. 네. 아니 김건희 특검 얘기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겨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통정매매 네. 그거 도이치모터스 얘기한 네. 거. 주가 조작. 예. 네. 아무것도 된 거 없잖아요. 그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보면은 저기 말은 많고 거리에 플랜카드는 수없이 수만 장을 걸었을 거야 아마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근데 된 게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진짜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좀 걱정도 많이 하는 건데 강원희 님께서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남의 당 얘기입니다. 저 입장에서도 남의 당이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 입장에서도 남의 당이에요. 네. 네. 본인들 당이니까 본인들이 좀 제대로 싸워주시기를 남의 당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얼마나 아이러니.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게 이제 네. 원내대표 사퇴가 나온 처방의 전부인데.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런데 그 원내대표는 사퇴하든 말든 이제 우리 의원들이 거리로 나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에서 해야죠. 우리가 전술적으로 패배했다. 네. 그러나 국민 속에 들어가서 이기겠다. 아 이런 성명이 나오고 오늘 의원들을 이제 밖으로 해야죠. 가서 네. 나서 거리 투쟁 해야죠 이제 네. 멍석 깔고 이거 해야 될 시점에 보세요 두고 보세요 할 것 같아요? 아, 그 결기 애매하네, 나올까? 애매하네. 나올까? 네. 안 나요. 안 나올 것 같네. 안 나요. 그리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무거워요. 네.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네.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우리 얘기도 하겠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겠습니다.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0일 날 네. 군검찰에 출석을 해서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대요. 네. 박 전 단장 이제 기소는 뭐 당연히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는데 특검 가능하겠습니까? 특검 자, 그 전에 이 같은 날 수요일 날 7시간 박정원 대령의 조사가 있던 바로 그날 네. 공수처에서 예, 그 압수했어요? 저기 포항으로 내려가서 네. 그 박정원 대령 수사팀에 있던 광수 대장 등 그때 그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사람들 네네네. 거기 그 진술을 들었어요. 아 무슨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네. 지금 제가 취재한 거 이거 뭐 어디 언론에 안 나간 내용인데 중요한 건데요. 예. 그런데 그 저기 8월 1일 2일 날 경북 경찰청에 가서 이첩했다는 게 항명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때 이첩하고 와서 그 경감 그 이첩 받은 경감 경북 경찰청하고 여 광수 대장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대. 그러더니 네. 저기 국방부의 검찰단에서 와서 서류 회수해 간다는데 우리도 죽겠다 지금 외압에 받아 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거의 울먹이더래. 그래가지고 그 통화 녹취록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검찰. 설명해 주세요. 봐라, 외압이 이렇게 들어와서 외압이... 검찰단 이놈들이 또 뭐 용산에서 이렇게 안명 놓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공수처가 확보한 거예요. 외압의 네. 실체를.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외압 받은 걸 실토하는 내용. 와, 그게 지금 녹취록이 나와 있다고요? 그거 통화 기록이 있대요. 통화 기록에. 녹취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어제 공수처에 그 같은 날에 수요일 날 싹 전달됐다는 거야. 싹 잘라냈다고요? 전달됐다고. 그러니까 요즘 공수처가 그 활약상이 놀랍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생각보다 이번에 움직임이 정확하고 단타지만 확실하게 일단 딱 포인트를 잡아. 그러니까 특검은 저기 빨리 저 민주당이 좀 어떻게 해보시고 이걸 힘을 실어줘야지. 지금 그 공백을 네. 공수처가 메우고 있다. 그러니까요. 메우고 있다. 그동안 공수처를 계속 욕했는데 오히려 공수처가 지금 효능감 있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같이 손발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진술을 다 듣고 갔어요. 최근에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더니 네. 두 번째로 심각성을 박정원 대령 사건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분위기가 그렇다. 맞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가 느끼는 촉은 뭔가 느낌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공수처가 뭔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차곡차곡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감사원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감사원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시끄럽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유 사무총장 때문에 윗분 아랫분이 지금 중간에서 있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를 공수처가 지금 잡고 목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하나 지금 성공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이 박정원 대령 건 이 두 개를 지금 같은 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의외로 보십시오. 네. 이런 게 바로 이런 이기는 싸움이야. 네, 내가 아까도 왜 저기 홍범도 박정원 뭐 이런 사건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80%가 우리 편이다. 근데 보라고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은 자, 민주당은 이런 데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이 패고 이긴다니까. 민주당 전략이 없는 이긴다니까 것 이거는. 네, 이건 이기는 거.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과를 내시라. 작은 성공의 사례라도 중요하다. 맞아요. 하나씩 그래야,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성공의 에너지를 확산할 때 국민들은 그걸 주목하는 거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국회에서 응답만 해주시면 이 싸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특검이 들어가면 윤 대통령 조사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 연결됐으니까 VAI가 용산입니다. 이거 용산 심장부로 치고 들어가는 싸움이야. 이거 네 바로 들어가요.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김종대 의원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지금 알려주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그 순서까지 알려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니 이 사건도 다 민주당 요즘 아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민주당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밀어버리자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한 명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지금 본인들이 정확하게 아직도 쓸데없는 이 소탐 대실하느라고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정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